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. 아이 테크놀로지고요. 일단 오늘 주가 1.3% 밀렸는데, 뭐 거의 6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죠. 제가 이미 62,700원을 찍었을 때, 요 흐름은 6만원까지는 가격을 한번 내려갔다가, 그 다음에 흐름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일단 6만원을 오늘 찍긴 찍었습니다. 이러면 전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, 현재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여주는 포지션을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,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죠. 2차전지한테는 역시나 뭐 동일한 포지션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. 빨간불 켜지는 거, 뭐 화장품, 반도체, 뭐 리오프닝 관련주 오늘 이 정도만 좀 빨간불이 들어왔죠.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빨간불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.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2차전지가 지금 혼자 시장을 막 이렇게 거슬러가지고 양봉을 보여줄 종목들이 진짜 몇개 없단 말이죠.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뭐다? 결국 지수가 빠르게 저점을 확인하고, 다 같이 지수 반등, 저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지금, 추세 하단까지 내려와가지고 코스피가 한번 이탈을 하고 코스닥은 전날의 종가에다가 맞춰놓고 끝났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내려온 애는 버티고 뒤늦게 내려온 애는 조금 더 이탈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. 근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방하방 하방이 나온다. 예,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죠. 네, 지금 이제는 대부분의 대형주들, 대장주들이 브레이크를 좀씩 걸어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가격 라인까지 대부분 다 내려갔고, 삼전도 심지어 이제는 뭐 음봉한 개 정도 나오면은 반등을 좀 보여줄 만한 포지션까지 내려왔거든요. LG엔솔도 오늘 0.4%, SDI도 0.1%. 최근에 2차전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완성형 배터리 업체, 그 안에서도 SDI도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조금씩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, 저점 여유가 있는 종목들이 그 낙폭을 지수 빠질 때 키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. 시장 분위기가. 그렇지만 이제는 오히려 관점을 바꿔야 되는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볼 필요가 있고, 이런 자리에서 그냥 내가 무턱대고 아 이거는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매도하고 막 패닉셀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나중에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은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,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상했던 어떤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씩 대응하시면 됩니다. 지금 어차피 한달 전부터 밀려 내려오던 흐름인데, 이거를 지금 상황에 내가, 아, 여기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매도한다? 그럼 이거 한달 버틸 필요가 없는 거죠. 한달 동안 내리 빠졌는데, 여기 저점에서 정리하고 나가는 거는, 그럴 거면은 뭐 버틸 이유가 없었던 거고, 저는 이번 주 안으로는 좀 저점이 확인이 될것 같아요. 물론 아직 그게 저점인지 아닌지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지나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, 지금 위치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지수가 좀 지지라인을 잡아주지 않을까. 지금 심리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점이 계속해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럴 때는 뭐 특정 업종이든 특정 종목이든 좀 덩치값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뭐 유의미한 호재를 보여준다거나, 아니면 명확하게 저점 라인에서 뭐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양봉 반등을 보여주거나 이런 액션이 한 번은 나와줘야 돼요. 지금 이스라엘도 딱히 뭔가를 추가적으로 안할그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줄어들고,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호재가 막 쏟아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악재 맞고 쭉쭉쭉 밀려나는 시장은 얘가 추가적인 뭔가 이벤트를 보여주지만 않아도 그래도 저점은 웬만큼 잡아갑니다.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. 금리 인하를 뭐 언제 하든 지금 이미 그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엄청 밀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감안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전저점 부근 라운드 피격까지 다 밀려 내려왔다. 여기에서는 이제는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뭐 58,500원까지 찍을지 안 찍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, 이제 캔들 사이즈를 줄이면서 양봉을 한 번씩 보여준다라고 하면은, 아, 아이 테크놀로지는 결국 이 전저점 부근에서 저점을 잡아줄 확률이 높겠구나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은 뭐 가격적인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영역이어가지고, 위쪽으로는 여전히
요 7만원 라인까지 어렵지 않게 반등은 가능하다. 문제는 지수 반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나 홀로 반등 모멘텀을 만들 상황은 아니죠. 네, 그게 좀 필요합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로 편하게 한주 동안 단기 매매해서 수익도 챙길 거 챙기고, 지금 워낙 시장이 좀 어렵다. 네,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괜히 또잘 모르는 거, 이상한 거막 건들고 하면은 오히려 요즘 같은 시장이 멘탈 금방 털리기 때문에 손실 보기가 더 쉽습니다. 오셔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과 같이 매매해 보시면 멘탈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또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